되게 우리 재무직 동기들이 제일 실력이 좋아. 착하고 인성도 되게 좋고. 그래서 진짜 예전에 직장 동기들, 재무직의 디자이너 동기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거의 한 6년, 어떤 친구들은 6년 만에 만나고 어떤 친구들은 한 7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설레요. 설레고 되게 기대되고,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믿고 의지하던 친구들인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미 도착했다는 동기도 있어서 빨리 가도록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수업하는 거 적성에 되게 잘 맞아. 아 진짜? 진짜 그래도 대단해. 진짜 대단해.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줘? 고마워. 역시 너를 우리 룰이 다 같이 찍는 게 아니라 너를 찍는 거구나. 다 같이 찍어도 돼? 아니 나는 안 돼. 안 돼? 너 너무 찍는다 그래. 너 여기에 너 여기 알고 온 거야? 너무 딱이야. 지금 사진 속에서 보라색이? 어 딱이다. 어떤 남자 꼬맹이가 그네 타고 있는데 X가 알고 보니까 디자인 한 거라고. 근데 X년이 댓글이 더 멋있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는데 내가 또 예쁘더라. 안 찍고 있었어. 아 재난문자 보면은 당겨. 그니까 그럼 열받아서 어떻게 해? 불편해.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 미치면 12시 넘은 거 같은데. 암튼 꼬닥꼬닥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못 자겠는데. 안방 옆에서 자다가 깨서 우아한 하고 그냥 내가 재우다가 옆에서 봤는데 침대 옆에 내려오면 안 돼? 불가의 세계. 산후 신결. 편집해줄게. 프라이버시 소중하니까. 재밌다. 이런 데가. 근데 정말 한 시간만 수업해도 진짜 친구가 지금 유아미즈 그거 하는데 성인이 많은데 무료나 이런 데는 좋으시니까. 그것도 약간 개인이 하다 보고 되게 예쁘더라고. 그랬대. 거기서 보고서 레지스에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 인식 자체가 내가 그런 걸 많이 나오게 됐는데 디자이너가 힘들어. 대기업에 레지 없어서 요구하는 너무 좋아. 게 막 맞아요. 우리 온라인으로만 우리 매장 하나도 없어. 대박. 진짜? 알아. 너무 좋겠다. 못해. 좋아하는 가기 전에 사진을 잘 찍는 게 되게 좋아. 중요해. 이걸로 찍어줘. 아 이걸로 찍을까? 레시 바잉엠디안이라고 디자이너 동기들을 많이 못 마주쳤잖아. 그거 애틋한 것 같아. 마지막에 사업도 다 이제 시간 많으니까 나 좀 어? 진짜? 왜 시간이 많아? 우리
답은 없는데 표현해야지. 언니가 레디스 했다가 갤럭시 갤럭시 갔어. 남성복으로 갔어. 저의 유튜브에서 봤어. 아 그 유튜브 봤어? 야, 너무 재밌던데? 근데 동기 아니래. 그래서 왜? 이랬더니 사투 안 봤잖아 이러고. 어머 소름 돋았어. 나 처음 보는 기분. 아 근데 동기지. 약간 이거 같은 건데 니네가 무슨 남판견이 약간. 뭐라고? 니네가 무슨 남판견이야. 남판교가 뭐? 동네에서 새로 개발하는 동네거든. 아~ 근데 거기 이제 남판교라 그래. 아~ 판교 원래 사는 사람들이 니네가 무슨 남판견이야. 되게 디자인에 대한 동경이 되게 강해서 오는 거잖아. 예술가의 예술품을 창조물로 좋아하는 내가. 그래서 디자이너 동기들 만나면 너무 반가운 게 그리운 거야. 근데 막 눈물난다 진짜. 근데 결국 반가워하진 않는 거야 디자이너가. 반가워하진 않고 그 차라리 이제 신입인데 뭐 어쩌다 넘어왔으면 그래도 신입이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연차가 좀 있었었고 그랬던 거 같아. 근데 내가 봐도 저건 아니다? 진짜 너무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언니들하고 아 옛날에 10년 전에 아 알겠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 진짜? 너도 그런 일이 있었어? 와 나 밤새서 진짜 독립을 다해서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물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되게 착해. 다.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장점은 업무가 재밌는 건 맞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런 재미를 느낄 만한 업무가 없어. 잘 맞아. 나는 오히려 바잉 앤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디자인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해도 공장에서 뭐가 안 되고 이러면은 막 싸우고 이래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 납기도 되게 많이 맞춰야 되고. 근데 바잉 앤디 딱 하는데 외국에서 막 비싼 구두가 그냥 왔는데 너무 막 비싼 자재 디자인도 너무 예뻐. 완성품이 예쁘게 왔는데 난 이걸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편한 거야. 편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예쁜 물건을 만들어서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그 얘기를 같이 일하는 옆에 팀 선배님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그게 자기네들이랑 다른 관점이래.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그 얘기 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되게 디자이너 입장에서 봐 본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너무 신났어.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완벽하게 다 외국에서 해온 거를 파니까 너무 그래, 재밌는 그래. 거야. 나도 갑자기 그런 업무를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아, 나 혼자 맨날 이걸 예쁘게 만들려고 막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되게 재밌을 거야. 예쁜 거를 보고서 그거를 어떻게 잘 팔지? 이 고민하면 되게 재밌잖아. 근데 나는 약간 샘플이 잘 나왔을 때 그 희열이 진짜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도 미술 전공해서 그런지 막 그 운동을 가르치다가도 막 그림 그리고 싶어. 우리 재무직 동기들이 제일 실력이 좋아. 착하고 인성도 되게 좋고. 그래서 진짜 왜 그래? 왜? 이거 올릴 건가 봐. 지금부터 올릴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 나는 우리 회사 사람들은 그래도 되게 무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패션에서 치고 되게